사마귀야, 집 지어놓고 어디 갔니? 이 따뜻한 온실에 어딘가에서 숨어서 살고 있을까? 아니면 삶을 마감했을까? 궁금하네요. 제가 월동 준비하면서 사마귀와 같이 월동 준비를 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궁금해요. 이렇게 알집만 덩그러니 남아있네요. 날씨는 엄청 추운데, 낮에 햇빛이 쨍하니까, 여기 간이 하우스 안에는 아주 후끈후끈합니다. 그래서 통풍도 좀 시켜주고 마른 아이들 물도 좀 주고 그제는 요런 얼굴 작아진 아이들 요렇게 분갈이도 해줬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눈길을 끄는 와인컵 지손이 좀 보세요.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기특한지. 얘들이 원래 야생화잖아요. 근데 밖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꽃이 계속 피는데 밖에 내두면 얼어 죽을까 봐. 이거 좀 보세요. 얼마나 화사하게 꽃멍울이도 이렇게 맺었는지. 입장은 이렇게 단풍이 들면서도 꽃을 계속 피워줘요. 이거 보세요. 여기는 새송이를 피웠어요. 새송이. 금방 피는 아이는 이렇게 진하죠. 원래 이렇게 진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연해진답니다. 여름에 물 말림 한번 후로 요 구근이 훨씬 더 굵어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굵어지고 새로 이게 대머리였다가 새로 이렇게 줄기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또 쭉쭉 뻗으면서 더 건강해진 느낌이고요. 꽃도 더 많이 피워주는 것 같아요. 다육이와 화초가 같이 사는 집입니다. 이제 손톱끝이 발그레하게 물 들고 있죠. 이 아이 이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바늘꽃과 세이지를 두 가지를 올봄부터 외목대로 키웠었는데요. 세이지는 지금 여기 안에서 따뜻하니까 세이지가 은근히 추위에 강하거든요. 밖에서 아직도 세이지들이 꽃이 피고 있어요. 이 아이는 여기 안에 있는데, 꽃 맺는 것좀 보세요. 너무 신기하죠? 기특하고.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노란 공이가 여기 노지 월동이 된다 했는데, 저희가 항아리에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드렸어요. 삽목도 하나 해놓고 했는데, 이쪽 부분에서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어요. 꽃이 참 색깔이 쨍하면서도 속에 붉은 빛을 띠고 있으니까 더 독특한 것 같아요. 잎이 마르면서도 한쪽에서는 꽃을 피우고 요 꽃들이 한꺼번에 다 피면 공처럼 동그란 모양을 형성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 공이 된다 해서 이름이 노란 공인가 봐요. 요 아이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쁠까요? 소담함 야생화님께서 얼려 죽일 수 없다고. 그래, 얼려 죽일 수 없으면 남쪽으로 보내라. 그래서 저희 집으로 오게 됐는데요. 이렇게 화분에 지금 심었어요. 난 화분에. 근데 다 이제 살았어요. 이거 목대가 다 살았죠. 밖에 심기는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얘가 또 월동이 된 노지 월동이 된다 이제 얘기는 있는데 너무 불안해서. 안쪽에 심었는데 이렇게 꽃을 계속 하나씩 두 개씩 피워주고 있어요. 숙근 가자니아랍니다. 꽃이 너무 오묘하고 이쁘죠. 그리고 밀레니엄 벨좀 보세요. 미처 자르지 못한 아이인데요. 정말 예뻤죠. 한창 자랄 때, 풍성할 때. 근데 이렇게 사람이나 꽃이나 나이 들면 이렇게 그닥 이쁘진 않아요. 꽃을 하나하나 보면 이쁜데 이렇게 어우러지는 맛이 없으니까. 따라 노는 기분이죠. 이 아이들 한창 이쁠 때, 또 여름에 힘들 때 팍팍 잘라 주자고요. 그래야지만 새순이 올라와서 또더 예쁜 꽃을 보여준답니다. 아까워서 못 자르면 더 엉성하고 풍성하지 못하게 자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발렌타인 자스민이 따뜻하니까 꽃이 펴요. 여기 꽃 맺은 거 보이죠? 여기. 이거 보세요. 꽃을 엄청 맺었어요. 아유, 이게 따뜻하다니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율마도 여름에 한 가지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가 말랐어요. 원래 세 가지였어요. 근데 두 가지가 이렇게 한 나무처럼 자라고 있고요. 우리 집 개발선 인장 보세요. 잎이, 꽃이 많이 통통해지긴 했어요.
기다리다가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피워주겠죠. 크리스마스 전에는 피워줄 거예요. 소다맘이 보내준 목마가레 꽃이 하나 둘 맺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하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저에게 준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고 저에게 준 엄청 크죠? 볼까요? 이렇게 크답니다. 제 손바닥 가릴 정도로 커요. 얼큰이? 제가 보기에는 용얼 같아요. 용얼. 여기 용얼이 합식인지 요 위에는 분명히 용얼이거든요. 이 뾰족뾰족한 얼굴이. 근데 요 밑에는 요 가지들은 용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퍼플 딜라이트 같기도 하고. 암튼 이렇게 합식이 돼서 한 화분에서 이렇게 복닥복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호접 씨앗이 엄청 더 통통해졌어요. 엄청 통통통통 진짜 팥그 송이처럼 팥그팥 껍데기 안에 들어 팥 있죠? 그 사이즈로 정말 잘 통통해졌어요. 따뜻하니까 얘들이 잘 여물 것 같아요. 여기 씨앗 발아도 잘 되더라고요. 그냥 밑에 묻어주니까. 이거 보세요. 이 씨앗 좀 보세요. 뒤에도 그냥 많이 맺었어요. 꽃이 그만큼 많이 맺었었다는 뜻이죠. 이거 순둥하고 꽃도 잘 피워주고, 이거 황호접은 정말 키워줄 만하더라고. 키워볼 만한 아이예요. 그리고 애니시다 보니 키가 얼마나 큰지 한 60cm 정도는 된것 같아요. 애니시다 자체 꽃나무 크기만 해도 한 60cm 가까이 된것 같아요. 노지에서 완전 폭풍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발을 단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좀더 자랄 걸 싶은 생각이 꽃 피고 나면 정말 이발을 단정하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꽃 맺고 나면 정말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야지만 아이들의 수영이 제대로 잡히는 것 같아요. 꽃길이 대왕꽃길이 여전히 꽃은 피워주고 있는데요. 애들이 지내기에는 여기가 조금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잎도 단풍이 들고 잎도 시들고 해서 제가 잎은 거의 이렇게 된 잎들은 다 떼줬거든요. 근데 꽃은 여전히 와 대박입니다. 꽃이 정말 꽃 사이즈가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큽니다. 제 손가락에 들어오는 꽃좀 보세요. 그리고 얘좀 보세요. 유매가 꽃망울을 팡팡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꽃 많이 맺혔죠, 여기. 보세요. 사랑스러워요. 꽃이 엄청 여리여리하게 생겨가지고. 이 아이도 제가 여름에 굉장히 가지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나마 요만큼 짱짱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 외목대 유리호프스. 꽃이 많이 맺혔어요. 뭐두 개씩 이렇게 꽃을 맺히거든요. 그래서 이 꽃이 한꺼번에 피어주면 엄청 예쁠 것 같은데. 뒤에부터 이렇게 꽃이, 이거 한 목대에서 세 개씩 이렇게 피고 있어요. 꽃이 굉장히 화사하고 이쁘거든요. 근데 얘가 물을 엄청 좋아하는데, 분이 좀 작을성 싶어요. 이게 화초에 비해서. 가분수가 되어 있는데, 봄에나 분갈이 해줘야지 싶어요. 아이고, 해질녘 됐다고 이 사랑초가, 사랑스러운 사랑초가 오므리고 있습니다. 좀더 빨리 찍어줘야 됐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이거 보세요. 슈퍼벨 외목대. 너무 예쁩니다. 꽃을 이렇게나 오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기는 산미구엘리 외목대에 저렇게 수영이 저렇게 생겼어요. 제가 산목하고 남은 가지가 저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산목하고 새로 키운 아이가 훨씬 예쁘게 또 꽃도 많이 피워주고 지금도 꽃은 맺고 있어요. 얘들이 꽃은 피우고 있는데 젊은 아이들이 꽃들을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보여드릴 수 없는 질 때까지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복질레예요. 얘들은 피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색감이 이렇게 핑크색을 띠면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옆에 샤피니아도 이쁘죠. 이 장미 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죠? 이렇게 예쁠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 미니 장미 사다가 좀 따뜻한 데 둬보세요. 야, 정말 예쁩니다. 이 붉은 색깔 장미 좀 보세요. 그래, 둥근잎 빛이 우리 때 너도 이쁘다. 약간의 추위를 탔지만 그래도 예쁩니다.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아부틸런 좀 보세요. 아무리 봐도 예쁘다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두개 나란히 이렇게 섰는데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꽃이니까 예쁘겠죠? 꽃은 다 예쁘다 했는데. 아,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꽃을 요즘 가을 접어들면서 정말 꽃을 많이 맺어주고 있거든요. 큰 아부틸론, 요거는 큰 아이예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목을 길게 빼고 있는 아이는 작은 아부틸론이에요. 봄에 이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금 여름 내 이렇게 잘, 여름에 조금 힘들어했어요. 이큰 아부틸론이 입장도 많이 떨구고. 근데 가을 접어들면서 이렇게 예뻐지더라고요. 꽃도 엄청나게 피워주고. 정말 잘했다. 얘들 데려오기를 정말 잘했다 싶은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꽃꼭 키워보세요. 꽃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가까이 가볼게요. 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작은 아부틸론도 얼마나 예쁜지. 작은 청사초롱이잖아요. 정말 예쁘죠?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꽃도 얼마나 오래오래 피워주고, 계속 피워주는지, 이꽃 보여준지 제가 몇 달이 됐잖아요. 아유, 꽃 이야기 하면 한정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그냥 한없이 가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너무 길어서 또 여러분들 지루하실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즐겁게 살도록 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12월. 올해 2023년. 마무리 잘 하는 한달될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